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강서에 위치한 미리안폴이라는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왔습니다. 현재 한창 분양 중인데요. 일단은 모형도를 보시겠습니다. 모형도를 보시면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짜리의 건물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일하시는 유태훈 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 미리안폴의 오피스텔 유태훈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강서구청역 앞에 확정된 지역의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미리안폴의 오피스텔이고요. 총 162세대 분양 중이고 현재 계약 가능한 물량은 30%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3가지 타입이고요. 6.01평의 A타입, 6.3평의 A1타입, 7.09평의 B타입이 있습니다. 총 20층 건물로서 지하 2층에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지하 1층, 지상 1층, 그리고 2층에 상업시설 10개 호실도 동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예, 팀장님, 그리고 여기 향을 갖다 좀 설명해 주시죠, 이쪽. 네. A타입은 강서구청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요. 평수는 전용 6.0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니트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과는 전혀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바라볼 때 여기 이쪽에 바라보는 타입이 A타입이고요. 6.01평 맞은편에 강서구청에 위치해 있고요. 총 90세대 분양 중입니다. 뒤쪽으로 돌아오시면은 이쪽은요. 자, 뒤쪽은 A1타입 총 54세대, 뷰는 우장산을 바라보는 우장산 뷰고요. 마운틴 뷰에서 총 1분 거리 도보에 위치해 있고요. 예, 그러면 팀장님, 여기는 대출은 어떻게 되죠? 대출은 기본 무이자, 중도금 무이자로 60%까지 진행을 해드리고요. 담보 인정 비율은 75%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총 투자금은 계약금 2천만 원부터 2,300만 원까지 분포되어 있고요. 네, 잔금 때 추가 대출 사용 시 총 투자금 3천만 원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예, 건물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은 잘 들었고요. 이제는 유니트, 즉 견본주택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이제 유니트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타입은 A타입 강서구청 방향에 있는 총 90세대 6.01평짜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따라오시죠. 예. 현관 전실이고요. 신발장은 1인 가구에 특화되어 있게 위치해 있고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죠. 저희 유니트에서 최대 강점이라고 한다면 6.1평의 최소 평형대이지만 지금 실내에 구석에 있는 게 없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실외기실하고 보일러실을 외부 이제 복도 양쪽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 유역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시는 전실과 침실을 나눌 수 있는 중문 슬라이딩 도어는 저희가 기본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한번 시연해 주시죠. 한번. 네. 예, 굉장히 정말 유연하게 잘 열리고 닫히네요. 계속 설명해 주시죠. 강서구 최초로 1.5룸에 전용 6평대이지만 2베이로 구성되어 있어서 채광과 환기에 굉장히 특화를 가지고 있고요. 침실로 들어오셨고요. 안쪽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하실 때 특별한 가구 없이 바로 붙박이장 이용 가능하십니다. 위치해 있고요. 서랍장. 그리고 강서구 최초로, 주변 지역 최초로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 뒤에 수납장이 있고요. 콘센트는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서랍장 있고요. 스툴을 놓으신 다음에 사용 가능합니다. 주방으로 한번 보실까요? 주변 세로형 오피스텔에서 볼 수 없던 D자 아일랜드 식탁까지 저희가 주방에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밥통을 제외한 전자레인지 그리고 인덕션, 환풍기 전부 다 무상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납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주방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냉장고와 냉동실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예, 냉동실도 마저 한번 열어주시죠. 네. 예. 소형 가구 사용에 특화되어 있게 빨래 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큰 빨래는 이제 빨래방에 세탁을 맡기시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별도의 수납공간까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주변과 또 차이점이 있는 게 드럼 세탁기에 삼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소독을 해야 된다거나 바깥에 외부 나갈 필요 없이 여기 안에서 삶은 기능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정말 세심하게 배려를 많이 했네요. 네. 수납장 특화에 있게 지금 상부장, 하부장, 옆에 사이드 수납장, 그리고 간이 식탁, 디귿자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력이 주변 대비 굉장히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장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화장실 천정은 우물 천정 포함해서 2,550이고요. 화장실 안쪽에 세면대와 샤워기까지 동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샤워 칸막이도 되어 있고요. 예. 잘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네. 지도를 보면서 다른 각도로 한번 교통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광역 위치도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청 미래한폴의 오피스텔은 162세대 강서구청역 예정 확정지인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우장산 공원 도보 1분 거리, 그리고 화곡역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장 맞은편에 강서구청 먹자상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과 강서구청 옆에 위치한 강서경찰서, 치안과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특A급 중심 상권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양역까지는 차량으로 3분, 화곡역까지는 차량으로 5분, 자 가양대교까지는 차량으로 10분 안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현장지 앞에 있는 확정된 서부광역철도 부청 대장 3기 신도시에서 상암 DMC를 지나 이제 서울 홍대 노선까지 내년에서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5년 안에 개통이 된다면 서울 홍대까지 20분 안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서구청 미래한폴의 오피스텔 유태훈 팀장이었고요. 오늘 안내 도와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네, 좋은 호실과 좋은 층수를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연락과 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